반갑습니다.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봅시다. 자. 누군지 알겠죠? 여기만 보면 돼요. 보이나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호흡 뽑을 때 자세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분명 말을 했죠.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보려고 약간 이제 머리를 세운 건 있지만, 예, 원래대로라면, 예, 원래대로라면 이게 자세가 이게 안 되죠. 예. 저는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내 같이 다시 대회 뛰는 분들에게 추억을, 내 개인 경기니까 우리 제 친구처럼 추억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제 친구가 먼저 그렇게 선방을 치니까, 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에게 웃음이나 좀 주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렇게 웃음을 안 줬으면, 아, 내도 굳이 웃길 필요가 있겠나 생각했을 텐데, 내 친구가 그렇게 너무 배영해서 막 웃겨줘가지고 제가, 아, 나도 이름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V 여러분, V 항상 V, V. 예. 수경이 그래. 이게 위로 가야 돼요? 이 티가 나온 게 위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끼웠나? 잠시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미즈노 마크가 이거잖아요. 이 긴 게 위입니까?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써야 돼요? 마크가 어디 부분이에요, 이게? 이리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리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나? 마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리 가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거를 코골이를 바꿔 끼면 되는 건가? 마크 왼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요? 그럼 이게 맞는 거네? 이게 맞는 거네? 이게 맞나요? 왼쪽 맞아요? 그럼 이게 맞다. 왼쪽이면 코골이 이게 맞네요. 아니요, 이거 제가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썼겠죠.
내가 잘못 썼지. 나 원래 이렇게 썼는데. 나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이것만 했네. 개인정보만 했는 것 같다. 나 원래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게 맞나요? 됐나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어우, 돼지. 어우, 돼지. 어우, 돼지. 아, 그래도 내 배영 토픽이 읽기 해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해봤다. 니도 배영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속도 빨라진다니까, 배영팔 이렇게 해봐. 내가 뭐 잘한다, 잘못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팔은 좀 빨리 돌려봐. 그럼 좀 괜찮아질 거야. 힘 없어. 힘 하지 마. 힘 없어. 힘들어. 힘 하지 마. 뭘 퍼졌어, 퍼지긴. 당겨! 당겨! 순간적으로 확 멈추네. 힘! 뭔 힘? 쥐어 짜고 있다고. 이 박정현 씨. 박정현 씨. 1분 11초 나왔는데 내가 1분 12초 나왔어. 1등 2등이야. 박정현 씨. 아, 내 보고 있었어. 에이, 에이. 예. 퍼지진 않았어요. 퍼지진 않았는데 더 땡길 수가 없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호흡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게 땡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근력이 여기가 한계였나 봐요. 이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근데 완전 하고 나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더 땡기면 더 땡길 수 있었는데 땡기려고 하니까 안 땡기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놈의 포즈죠? 아, 1등 하면 어떻고 2등 하면 어떻고 3등 하면 어떻고 꼴등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제 그냥 스스로 즐기는 거죠. 예, 그냥 제 스스로 즐기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 재밌게 해야 재밌지 또 재미없게 하면은 또 저는 제 기분이 안 나거든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 딱히 뭐 승부나 이런 기록이나 집착을 안 하니까 좀 그냥 좀 즐기러 가요. 그냥 뭐 스포츠 정신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예, 이게 이제 4년 전 영상인데요. 3년 전 영상.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때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몇 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개념은 고성 건데 딱 3년 전 이날이죠. 딱 3년 전 이날입니다. 고성. 딱 고성이거든요, 지금. 3년 전의 이날. 제가 이거거든요. 방금 1분 11초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요? 3년 전에 제가 이때는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몸도 약간 80kg 초반이라서 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고. 이때 저 땡겼습니다. 근데 기록 한번 볼까요? 한번 더 볼게요. 기록을 한번 재봅시다. 1분 11초였는데 1분 12초 나왔거든요, 고성에서. 지금 한번 볼게요. 제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14초 끊었네요. 14초 5인가 6인가 끊었네요. 14초 5인가 6인가. 이때는 배영 이렇게 했어. 약간 리듬 타지 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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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렁. 터치도 조금 못했고. 뭘 배영 하자마자 퍼졌다 그래. 배영은 한 19초에서 정도 나왔네. 19초 정도. 20초. 12초. 이때 12초 나왔는데 3년 뒤에 엊그저께 일요일날 한 대회도 12초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똑같죠. 근데 이때는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몸도 그렇게 조금 약간 이게 있었고.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몸이 그렇게 크다는 걸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약간 살도 이때는 그나마 이제 80kg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그렇게 막 몸이 비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기록이 지금과 똑같다는 거죠. 예, 이때는 몸이 아마 80kg, 80 정도였나? 그랬을 겁니다. 80, 81 정도? 81? 80, 80 정도? 이랬거든요. 근데 기록이 비슷했던 거죠. 비슷한 겁니다. 기록이. 이때는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랬다고요.